우리나라에는 이제 토종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또 이 시바견이라고 귀엽게 생긴 강아지 친구가 있어요. 그 시바견 친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아, 예, 까꿍님. 맞을까요? 네, 그 입주자 전용으로 오셔야 돼요. 그 상가 전용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일로와. 네, 천천히 오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봐. 들어오시죠, 가공님. 싫어요? 아, 이 친구가 좀 살짝 호기심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호기심 많은데 겁도 많아요. 아, 겁이 많아요? 크게 막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 지르면 어떻게 지르세요? 이거 뭐야? 너 나 알아? 친한 척 말 될 거예요. 왜 그래? 저한테 왜 우르릉인데 그죠? 왜 우르릉 안 그러는데? 아, 진짜로요? 왜 그러지? 아, 일단은 소개 잠깐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 여러분. 네. 네, 깍꿍이로 활동하고 있는 펫빵 BJ입니다. 네네. 아, 저 봤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때. 여튼 목욕시키는. 아, 네네. 봤어요. 그때 스바리아 허스키. 네, 맞아요. 그 혼자 이렇게 샤워시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 친구도요? 네, 둘 다 시켜요. 친구 시바견 친구 혹시 이름이 뭐예요? 예, 꽁찌요. 꽁찌요? 네, 꽁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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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꽁 할 때 꽁이랑 아, 네. 모찌 할 때 찌. 아, 모찌 할 때 찌? 네. 아. 얘가 좀 뭔가 있잖아, 눈빛이 그 매력 있게 생겼네요. 그치? 여러분들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인상이 조금씩 달라요, 아시죠? 네. 강아지들이 인상이 조금씩 다른데 진짜 이 친구가. 뭐야? 저도 맨날 이래요. 오, 미안해. 짜증났어, 귀여워. 미안해. 와, 이거 쳐다보는 거 엄청 안 좋아하네. 오, 아니 원래 사람 안 싫어하는데 네. 싫어하네요. 오, 왜 처음 그럴까요? 봐요, 저도.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거 처음 봐서. 그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 남자랑 있으니까. 아닌데? 아, 아니라는 거는 남자가 집.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싸. 쏘리. 오케이, 안 할게. 오케이, 콘.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귀여운데? 한번 만져볼까요? 네, 만져보셔도. 아, 만져볼까요? 네. 만약에 물면은 저도 물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아, 스피치야. 자. 잡아주셔야 돼요. 아, 줄 잡아요? 아, 풀지 말고. 아, 네. 네. 이런 경우가 그러면 지금 처음이에요? 네. 사람 이렇게 싫어하는 거 처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대단해요. 누구를? 아니야. 놀러 가면 다른 사람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 찾아가나 보다 이러면서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방송할 때도. 근데 왜 그러지? 근데? 일단 인형으로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미카이큐! 어떻게 쳐다보냐? 야, 솔직히 말해서 띠꺼워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쳐다보냐면, 지금은 안 그래 또. 아까 나 쳐다볼 때 그랬어요. 맞죠? 예, 표정 띠꺼워요, 저. 아, 진짜요? 아, 엄청 매력 있네. 이러고 있었다 그냥 한번 만져봐. 혹시 물고 그래요? 아니요, 아 모르겠어요. 아, 그럼 잠깐만, 장갑 좀 준비. 동물 친구도 만졌다가.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빱니다. 무조건 빨래래요. 예. 일단 강아지들은 무조건 냄새를 먼저 맡아봅니다. 경기가 풀리기 위해서는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그냥 저 남자답게 그냥 갈게요. 아, 네.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싫어. 우와, 싫어. 진짜 우리 사람 같다. 싫어. 근데 야, 진짜 사람 같은데? 그 뚜찌는 아 뚜찌. 뚜찌. 따찌인가? 꽁찌요. 꽁찌. 꽁찌는 그러면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밥을 네네. 그 많이 쌓아놓고서는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때만 먹어가지고 밥 욕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근데 만질 순 있을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궁지 괜찮아? 어? 괜찮아? 이렇게 머리 만져주면 좋아해요. 아 이렇게요? 네. 아. 이거 좋아해요. 아이고 궁지 괜찮아? 어? 어 괜찮네. 아 굿보이. 아 그래 괜찮네. 아, 원래 이런 친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해줘야 돼. 원래 이런 식으로. 오 좀 만지게 해주는데요? 혹시 안자랑 또 혹시 뭐 하나요? 안자랑? 네네. 손까지밖에 못해요. 아 안자랑 손? 아 그럼 다 하네요. 여보 봐. 아 이쁘다. 와 진짜 싫어하는데? 먹이 앞에서 이제 앉아 손을 하나요? 어 네 아. 먹이 앞에서예요.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먹이 앞에서 장사 없다 이거야. 야 보이냐 이게 바로 밥도둑 아니겠냐? 어? 일로 와봐. 얼굴을 가까이 대니까 갑자기 피하는 거 봐. 자, 꿈쩍 앉아. 자, 꿈쩍 앉아. 아니. 아니, 뭐야, 왜 쫄아. 아,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뭐야, 왜 이래. 얘 진짜. 얘 왜 이렇게 쫄보야. 얘 개쫄보야. 자, 꿈쩍 앉아. 앉아.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자, 손. 자, 아이고 그 까꿍님 한번 보시죠. 홍지야, 이거 봐. 홍지 앉아. 홍지야, 이거 봐. 홍지 어디가? 아야 잠깐만. 야 아니야. 야, 야 잠깐만. 아니야 홍지. 어 잠깐만. 홍지야 일로 와. 어 봐, 막 안 듣는데? 아, 한숨 쉬지 말고. 홍지야 앉아. 아니요 저기요. 홍지야 앉아. 지금 아직도 못 하신 거죠? 아, 못 하신 거예요? 웅지야, 앉아. 견주분 맞으시죠? 웅지야, 잠깐만 가지 말아봐. 손이라도 줄래? 웅지야, 손? 제발. 오케이. 오! 아, 그래도 했다. 아, 손했다. 나, 네네네. 어, 네. 얼마나 걸리나요? 샤워하는데? 40-50분. 아, 제가 이렇게 좀 친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끼리의 그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런 거 있어요. 아 진짜 있잖아. 어 남자끼리는 금방 친해져. 이렇게 몸싸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싫어하는 뭐 리액션이나 뭐 이렇게 싫어하는 막 이렇게. 얘는 그냥 네네. 귀찮게 하는 걸 좀 싫어하긴 하는데 입 근처에다 막 뽀뽀하고 막 그러는 것만 싫어하고. 네네. 그런 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아... 머리 이렇게 만져주면 네. 혼자서. 어 그러면은 까꿍님이 식사하러 다녀오시기 전까지 제가 진짜 잘 한번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요? 네. 어... 한번만 지금 한번 나갔다 한번 들어와 볼까요? 아 그럴까요? 커튼 밖으로만요. 까꿍이가 어떻게? 아니 까꿍이가 저요? 아니 아 꿍치가 어떻게 와? 아 따라가는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꿈치를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 혹시 산책도 혹시 가능하긴 할까요? 예 네, 산책도 가능. 아 가능해요? 네. 와 어디가? 야 꿈치가 막 도망가는데?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볼 테니까요. 네네. 까꿍님이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죠. 아 네네. 아 꿈치야 형 봐봐. 왜 별로 도망가고 그러진 않네요. 네, 저 없으면 좀 얌전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꿍찌 제가 이렇게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까꿍님. 네.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예 맛있게 식사하시고 만약에 좀 문제가 혹시나 생기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꼭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로? 아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 네. 네. 꿍찌 재밌게 놀고 있어. 아 괜찮네. 안녕. 괜찮네. 야 꿍찌 괜찮네. 지금 이게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이거를 몇 번 말하면은 금방 적응됩니다. 아 진짜야. 아 까꿍님!